안녕 얘들아. 오늘 영상은 너희랑 나랑 친구야. 그래가지고 반말로 진행을 할 건데 너네도 댓글에 반말로 써야 돼. 이거 한참 유행했을 때 많이 해봤지? 진짜 오랜만에 갤러리 윈미야. 오늘은 내가 퇴직금 받으러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친구들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화장을 할 건데 너네랑 같이 하려고 켰어. 오늘 영상은 신라면세점이랑 함께하는 영상이야. 정말 기쁜 소식을 너네랑도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신라면세점이랑 재계약?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되었어. 사실 이렇게 길게 함께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운이 좋게도 좋아하는 또 면세점이랑 함께 오랫동안 하게 돼서 진짜 기뻐. 나 오늘 사용할 화장품들은 신라면세점에서도 인기템들, 베스트 아이템들 있잖아. 그런 인기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고 사용할 것들 중에 몇 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이고 몇 개는 신라면세점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지원을 해주셨어. 섞어서 화장을 해볼 건데 지원 아이템들은 더보기에 지원 아이템이라고 적어놓을게.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화장하려고 하거든? 너네도 혹시 지금 나가려고 생각 중이면 나랑 같이 화장하자. 먼저 내가 요즘에 바르기 시작한 거거든? 이솝의 파슬리 시드 안티옥시던트 세럼. 파슬리 세럼이라고도 하던데 수부지인 애들 있잖아. 나는 진짜 수부지거든? 그런 애들한테 완전 강추하는 아이템이고 좀 뾰루지가 많이 나고 트러블성 피부다 싶은 애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야. 그래서 나도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꼬박꼬박 바르고 있어. 면세에서도 되게 유명한 아이템이더라고.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어서 아마 면세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 오프라인에서 사거나 하면은 좀 가격이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너네도 면세를 이용해보도록 해. 이거를 발라놓으면은 피부가 우선 쫀쫀해져. 진짜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도 진짜 좋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리블리 에센스. 이거 나 벌써 두통제잖아. 그때 싱가포르 갔을 때 사가지고 꾸준히 쓰고 있는 건데 사실은 내가 얘가 엄청나게 막 내 피부에 잘 맞고 막 진짜 다시 또 사고 싶다 이런 정도의 효과를 느끼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마도 나는 재구매를 안 할 생각인데 내가 이거를 4통 사가지고 엄마 2통 쓰시고 나도 이제 2통째 쓰고 있거든? 근데 엄마는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번에 내가 면세 갈 때 또 사드리기로 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쓰는 사람마다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정말 나는 무난하게 잘 쓰고 있긴 한데 사실 가격이 조금 가격만 조금 내리면 난 좀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중간 이상은 꼭 가는 것 같더라고 누가 써도.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로 한 3스캔 그냥 하거든? 왜냐면 너무 건조해서 내 얼굴은 보통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발라줘. 이렇게 3스캔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면세에서 사면은 이득인 게 두 통씩 세트로 파는데 그게 더 이득이거든. 혹시나 진짜 사고 싶으면 나는 면세를 추천해. 진짜로. 이거랑 아까 그거 이솝 거. 좀 바르기 전에 내가 반말하는 게 너네가 너무 어색할까 봐 좀 걱정이야. 사실 나는 친구들이랑 반말할 때는 비슷하긴 하지만 사투리를 좀 쓰거든? 근데 이게 사투리도 좀 그런 게 있어. 같이 나와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영상도 사투리가 나올 때 보면은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라로슈포제의 에빠글라듀라는 이게 크림일 거야. 근데 이거는 좀 트러블 있는 부분에만 발라도 되고 나는 얼굴 전체에 바르고 자기도 해. 근데 내가 썼을 때 얘는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하거든? 근데 바르고 나서 좀 지나면은 조금 건조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화장할 때 전체를 바르기는 나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밤에는 완전 도포하고 그냥 크림 바르고 잘 때도 있고 그냥 얘만 바르고 잘 때도 있는데 아침에는 좀 눈에 띄는 트러블에만 발라줄게. 근데 확실히 이거 바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큰 여드름이 있거든? 이게 진짜 점점 옅어지고 있어. 내가 이거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신라면세점에 요청을 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드름 케어 같은 거 하고 있거든? 이거 쭉 꾸준히 써보고 진짜 좋으면은 내가 브이로그 안 해서 너네들한테도 추천해줄게. 일주일째 계속 매일 바르고 있는데 트러블이 점점 옅어지는 게 보이고 있어. 그리고 사실은 내가 퇴사하고 나서 너무 피부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 몰라, 내가 생각해봤을 때
크림 바르면서 크림은 빌리프 아쿠아밤 나의 최애템. 생각해봤을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도 있고 정말 우선은 잠을 푹 잘 수 있는 거. 내가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푹 내가 자고 싶을 만큼 자잖아. 그게 진짜 잠이 사람이 사는데 잠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깨닫고 있어. 그래서 막 피부가 생리 전에도 뒤집어지지도 않고 되게 완전히 말도 잘 듣고 그런다? 내 거 옛날에 겟레디윗미 많이 본 애들은 알 텐데 내가 막 프라이머도 많이 바르고 베이스도 바르고 그랬었거든? 근데 나는 지금은 조금 화장품 다이어트 중이야. 이거는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먼저 좀 조금씩 다이어트하고 있거든? 모공을 메워주는 프라이머나 뭐 피부를 좀 톤을 밝게 해준다는 그런 베이스 같은 거를 아예 줄여버렸어. 그래서 나는 오늘 바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야. 파운데이션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롱웨어 하이 커버 파운데이션. 내 거는 2호거든? 그리고 나스 컨실러 이렇게 두 개 같이 해가지고 커버해줄게. 잠깐만, 스킨케어 한 거 다 한 거 맞겠지? 나 맨날 겟레디윗미 하면 하나씩 빼먹어가지고. 이거는 리얼 테크닉의 미라클 스펀지야. 내가 거울이 여기 있어가지고 파운데이션은 거울을 보면서 발라야 하니까 거울을 앞에 두고. 오늘 나 퇴직금 받으러 가잖아. 근데 나한테 되게 밝아 보이지? 근데 그냥 펴 바르면은 안 그래. 이렇게. 그래도 밝아 보이니? 내가 사실 오랜만에 쓰거든? 처음에 쓸 때도 뭐랑 다른 거랑 섞어 발랐었어. 나한텐 조금 건조해서. 근데 오늘은 그냥 발라볼 건데 그래도 살짝 건조하긴 하다. 내가 오늘 퇴직금 받으러 가잖아. 퇴직금 받는 게 나는 이렇게 좀 복잡한지 몰랐거든? 왜냐면 나는 처음 받아보는 퇴직금이니까. 이직을 해보거나 한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이게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퇴직금 그 계좌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된대. 그리고 그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내가 또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 계좌가 내 계좌일지라도 바로 그 계좌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은행을 가서 퇴직금 계좌를 만들고 왔거든? 그리고 그 퇴직금 계좌에 지금 퇴직금이 들어왔어. 그걸 본 지가 내가 지금 며칠 됐는데 쓸 수 없어. 그림의 떡이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퇴직금을 찾으러 갈 거야. 화장을 했을 때 목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얼굴이 좀 붉고 붉으면서 좀 노랗고 막 그래. 암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 되게 처음에는 하얘 보이거든? 근데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얗지는 않아. 퇴직금을 받으면 뭘 할까 생각을 했어. 나 일을 그만두니까 너희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돈 걱정은 안 되냐, 무슨 돈으로 뭐 지내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 퇴직을 이제 준비하면서 유튜브 광고도 몇 번 했잖아. 쓰고 모아놨어. 그래서 그런 돈을 쓰기도 하고 이제 퇴직금도 적지는 않아. 왜냐면 내가 10년을 일했잖아. 10년 일하는 퇴직금을 다 받지는 않아. 왜냐면 내가 처음에 근무했을 때는 이런 퇴직금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때는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받을 때가 있었어. 그게 한 2년인가 3년을 그렇게 받았거든?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받으니까 막 10년간 일한 퇴직금을 받지는 않아. 그래서 너네들도 아마 엄청 크게 생각한 애들도 있을 텐데 막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내가 만약 아껴 쓰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 10년을 일했어도 월급이 되게 작았거든? 너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 내가 요즘 빠져있는 파데가 다른 건데 사실은 이제 면세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거라 내가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면세에서 살 수 있는 파운데이션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온 게 이거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바르는데 너무 좋다. 이것도 종종 발라야겠어. 이거를 내가 왜 샀냐면 나 같이 예전에 근무했던 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이 엄청 화사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뭐 바꿨냐고 그랬는데 선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파운데이션 사실 좋다는 거 진짜 거의 다 써봤거든. 요즘에 나온 파운데이션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뭐 몇 년 전까지 유명한 것들은 내가 거의 다 써봤거든. 왜냐면 나도 파데 유목민이었어가지고. 근데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게 나 그거 안 했잖아. 그 뭐지? 나 그 모공 메워주는 그런 것도 안 했잖아. 근데 진짜 모공도 잘 메워주고 되게 깨끗하게 피부가 표현돼. 그나마 이거 발라가지고 좀 덜 텄거든? 근데 원래 내가 엄청 수부지여가지고 좀 건조하면은 터. 피부가 트거나 뜨거나 이래. 근데 이거는 조금 나 같은 피부 타입을 가진 애들은 조금 섞어 쓰거나 하면은 더 좋을 아이템이야. 근데 나는 오늘 그냥 발랐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마스 컨실러를 갖고 왔는데 사실 얘가 커버를 진짜 되게 잘해가지고 나는 막 진짜 잡티 무결점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거든. 그렇지만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그냥 여드름 흉터만 해볼게. 그래도 너네한테 되게 고마운 게 너네가 되게 내 겟레디 윗미 좋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마음에 걸려서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자주 올게. 너네들 출근 준비할 때 좀 심심할 때 그럴 때 같이 하면은 되게 재밌잖아. 나도 그렇게 해왔었고. 섀도우는 로라메르시의 진저. 요거는 진짜 면세점에서 얘 베스트에서 항상 내려오지 않지 않을까? 너무 유명한 아이템이지? 나도 진짜 한참 막 엄청 붐처럼 언제 한번 진짜 너무 인기가 많은 적이 있었어. 그때 산 거거든? 그래도 진짜 많이 썼어. 섀도우들은 거의 나는 새 거 상태야. 되게 많이 막 사서 잘 안 쓰니까. 근데 얘는 진짜 많이 쓴 편이거든, 이 정도면. 로라메르시 아이템들도 면세에서 진짜 사기 좋은 것 같아. 가격대도 조금 있다 싶은 것들은 나는 거의 다 면세로 사거든? 면세가로 사면은 2만 5, 6천 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양이 진짜 많거든? 내가 이거를 예전에는 블러셔로도 썼었어. 근데 오늘은 섀도우로 쓸게. 요거는 피카소 브러쉬 207A야. 이것도 나는 면세에서 샀거든? 피카소 브러쉬가 진짜 좋더라고. 나는 다이소 브러쉬 썼거든? 근데 다이소 브러쉬도 나는 뭐 그렇게 불만 없이 잘 쓰긴 했어.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내가 한번 서울에 놀러 갔다가 뷰티 유튜버 유즈. 그래, 유즈도 오늘 내 친구야. 원래 친구야, 근데 사실. 유즈 거 브러쉬를 한번 딱 썼는데 피카소였어, 그게. 너무 부드러운 거야. 그거 진짜 잘 발리는 거야, 깨끗하게. 그래서 내가 그때 영업당해가지고 그거 샀잖아. 그래서 내가 산 게 요거 207A랑 이거는 208. 요거 두 개를 샀거든? 근데 나 이번에 면세 또 가는데 또 브러쉬를 좀 살까 해. 나는 이렇게 요즘에 좀 든 생각이 이렇게 좀 없어지지 않고 내가 꾸준히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을 면세로 사면은 되게 손해보지 않는 느낌이야. 이걸로 할게. 바비 브라운의 로즈 골드. 이것도 진짜 유명하잖아. 이것도 면세에서 샀어. 나는 좀 핑크, 로즈 색깔의 펄 들어간 섀도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류의 섀도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섀도우 같은 거 사면은 그렇게 꾸준하게 한 개만 많이 안 쓰니까 거의 다 새 상태야. 그게 나의 문제점이지. 너네도 그렇지? 아, 내가 화장품을 좀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언제 한 번은 너네가 믿기 힘들 수도 있는데 뷰티 블로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화장품을 정말 돈을 버는 족족 화장품을 살 때가 있었어. 그때는 진짜 면세에서도 되게 많이 샀고 그래서 그때 산 아이템들이 지금 좀 처칠 곤란이 많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좀 면세에서 화장품을 내가 진짜 얘는 꼭 쓸 것 같다라는 것들만 사려고 진짜 많이 하거든. 내가 쇼핑 중독이야 사실. 이거 뷰로는 안나수이. 아이고 나를 잡아줄래. 안나수이 뷰러야. 이거 나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잘 찝히더라고. 원래 시세이도 썼는데 이게 가격 대비 괜찮아. 이거 면세에서 7,000원인가 밖에 안 해. 7,000원인가 8,000원. 짠. 뭐야? 그리고 이게 뷰러라는 게 자기 눈에 맞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게 나랑 좀 맞는 것 같더라고. 뷰러를 올렸고 아이라이너는 이거는 정말 내가 몇 통을 썼는지 모를 만큼 정말 오래 쓴 아이라이너거든? 이거는 면세에서
세트로 팔아. 항상 세트로 사와 내가. 그래서 세트로 사서 나눔하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너네도 면서 나가면 한번 검색이라도 해봐. 나는 마스카라는 안 할 거야. 마스카라는 안 하고 내가 어제 이 영상 찍으려고 눈썹 정리를 좀 했어. 그래서 눈썹이 숱이 많이 없어졌긴 하건데 끝에만 그려줄게. 나 눈썹은 진짜 못 그려갖고 나는 이런 거 하면 좀 손이 떨려버려. 내가 이거를 면세서 샀는데 잘못 샀어. 왜냐면 내가 염색을 할지 모르고 그 당시에 그레이 색깔을 샀거든? 내가 염색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해. 내가 오늘은 막 이야기도 하고 화장품도 보여주면서 막 하잖아.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나 보통 요즘에는 15분 컷 찍는다? 10분 컷 찍을 때도 있어. 이거는 스틸라인데 스텐가르마 되게 유명해서 너네는 알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거는. 그치? 이렇게 조금 반짝반짝 펄 들어간 건데 눈에 바르는 건데 나는 정말 조금만 바를 거야. 이만큼 여기 손등에 던 걸로 여기만 조금 넣어줄게. 위에만 조금 발라줬는데 티가 안 나네. 아, 우리가 면세 쇼핑하면서 아, 뭐 사고는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막 모르겠고 검색하기는 또 너무 광범위하고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면세에서 그 베스트 아이템들 이렇게 훑어보면은 되게 사고 싶은 거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내 영상을 보면서 아, 저거 괜찮다 하는 것들은 한번 써봐도 되고. 그렇게 산 아이템이 하나 있지. 로라 메르시의 피니싱 파우더야. 이게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야. 이거는 면세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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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거든? 너네도 알 거야? 아니면 너네도 샀을 거야? 면세에서? 라메르시에를 처음 알게 된 게 뷰티 유튜버 유튜브 언니 때문인데 언니 덕분인데 그때 알게 되고 나서 로라메르시에 화장품을 되게 많이 샀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는 되게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너무 입자가 고와서 정말 파우더가 발랐을 때 그냥 티가 잘 안 나. 근데 내가 지금 브러쉬를 빨아놓은 게 없고 내가 기름이 잘 나는 코보이에만 오늘은 톡톡 해줄게. 내가 막 파우더를 써가지고 되게 건조하고 막 그런 게 걱정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진짜 추천해. 그리고 나는 오늘은 같은 브러쉬로 계속 돌렸을 건데 이거는 이것도 로라메르시인데 이것도 면세에서 샀어. 면세 하이라이터야. 근데 이게 지금 신라면세점 보니까 하이라이터가 일시 품절돼가지고 아예 안 뜨더라고. 근데 이건 진짜 이건 괴물 용량이어가지고 나는 사실 죽을 때까지도 이거 다 못 쓸 것 같아. 나 하이라이터 이거 하나 있거든? 예전에 막 사놓은 것도 있는데 다 버리거나 주고 이거 하나로만 쓰는데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마도 조금? 나는 되게 조금씩 범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브러쉬 없어도 괜찮은데 사실 이만한 브러쉬로 하이라이트 하기는 좀 별로지. 그리고 이제 나는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것도 내가 면세에서 샀어. 나는 면세에서 제일 많이 산 블러셔가 이거야. 크리니크 치크팝. 근데 누드팝은 내가 거의 3번을 샀어. 근데 지금 이거는 이만큼 남았거든? 그리고 이거는 웨지퍼프인데 이거는 신라 면세점에 없더라고. 죄송합니다 신라 면세점. 이거는 누드팝 색깔이고 짠 이렇게. 좀 나 사실 블러셔도 그래. 되게 이것저것 많이 사놨는데 쓰는 건 되게 한정적이고 내가 쓰는 것만 쓰더라고. 그리고 많이 사긴 했는데 내가 내 얼굴을 가장 좀 잘 맞고 자연스럽게 발린다 싶은 건 이거 누드팝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누드팝을 쟁여왔거든? 나 이번에 면세 또 나가거든. 근데 혹시 추천해줄 만한 아이템 있어? 내가 너네들 추천받고 산 것들 중에 정말 인생템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너네가 혹시 내 영상에서 좀 보고 싶다 한 것들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주면 내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할. 나는 보통 면세점을 되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샀거든? 신라면세점이 좀 좋은 게 이게 딱 몰아서 결제할 때 되게 할인율이 높아. 요즘에 이제 티핑이 생기면서 되게 혜택도 많아지고 나는 이제 면세점 어플도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웠어.
오늘 마지막으로 바를 립은 바비 브라운의 베이브라는 색상인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지. 딱 봐도 이렇게 발라야 되나? 짠! 이런 색깔이야. 짠! 이 색깔 너무 예쁘지? 바비 브라운의 베이브라는 색깔이야. 신나 면세점에서 살 수 있어. 다 했거든? 다 했어. 맞지? 내가 진짜 비누향 좋아하거든? 근데 비누향 좋아하는 애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향수야. 정말 은은한 향수야. 이거는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 정말 은은해서 나는 이거 데일리 향수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처음에 뿌렸을 때보다 나는 어제 뿌리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나한테 이 잔향이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잔향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내가 이제 은행에 갈 건데 나 저번에 퇴직금 그 계좌 신청하러 갔는데 은행이 3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대기 인원만 30명인 거야. 나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해. 그리고 나는 오늘 요런 니트를 입고 청바지를 입었어. 나는 이제 이렇게 나가볼 건데 너네들 오늘 어땠어? 만약에 너네들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또 올게. 어떻게 꼬르륵 소리나. 너무 배고파. 오늘도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고 신라 면세점과 함께 좋은 영상 많이 가지고 올게. 아파. 안녕. 안녕.근데 퇴직금이 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일 들어오는데 어차피 뭐 급한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딱 통장에 꽂힌 거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애매하더라고. 퇴직금이라는 게 이게 내돈 같으면서 또 내돈 같지 않은 그런 돈인 것 같아.